네, 평안히 잘 지내셨어요? 예. 지난 한 8시간에 걸쳐서 구약성경과 또 신약성경, 거기에 나와 있는 성막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이 아마 그 성막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막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래서 성막의 이동 상황과 그 성막의 외형적인 변화와 그 다음에 성막의 기구들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그 교재를 가서 보시면은 성막이 1, 2, 3, 4 해갖고 몇 번까지 나가냐면 8번까지 나가요. 성막의 그 변동되는 그와 같은 그 사항들이 8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 사건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가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이집트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출을 해갖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시내 광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 한번 가서 잠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달 동안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드디어 시내 광야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사막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진을 쳤더라.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집트 카이로에서부터 여기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에 이쪽 있는 데가 지금 그 카이로거든요. 그래서 이 카이로에서부터 쭉 버스를 타고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갔던 그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쭉 이렇게 내려간 그와 같은 그 경험을 했습니다. 마라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엘림은 가지 못하고 옆으로 이제 통과를 해서 이제 밑으로 쭉 가면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데가 나와요. 그래서 르비딤 여기까지 지금 두달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래서 밑에 가서 보면 이제 시내산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시내산이 지금 여기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지금 시내산이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 홍해거든요. 여기 홍해. 여기 있는 대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 르비딤에서 이제 시내산 앞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그 안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성막을 지으라는 그와 같은 명령을 받고 성막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규정들을 이제 받아갖고 그래서 이 성막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쭉 넘어가셔서 출애굽기 40장을 가시면은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에 가서 1절 그다음에 2절 17절 2절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너는 첫째 달 첫째 날에 회중의 장막에 성막을 세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0달 정도, 10달이나 9달 이 정도,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대로 이제 성막을 이제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가 되는 때, 그때 첫째 달, 첫째 날에 회중의 장막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가서 보니까 둘째 해, 첫째 달, 곧그달 첫째 날에 성막이 세워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세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긴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그 속한 그 부족들을 이제 세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이 성막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궤와 성막과 그것에 속한 부속품들과 이제 기구들을 정리해서 그래서 그 레위의 지파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내용이 민수기 이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각각 맡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분해해가지고 그리고 어깨로
이 모든 것들을 운반해서 이제 다녔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이제 3장, 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너무 컸기 때문에 어깨로 다 이렇게 운반하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 1절에서 이제 11절 가서 보면 통치자들이 소하고 수레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치는 그러한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커다란 그와 같은 그 물품들은 소가 끄는 수레에 옮겨갖고, 그래서 수레로 이제 이런 것들을 나르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이 이렇게 세워진 다음에 곧바로 이 사람들이 이동을 했는가? 여러분 그 출애굽기 40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40장 끝부분에 뭐라고 이제 써 있냐 하면 34절,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이제 이렇게 성막을 세웠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이제 충만하게 이제 들어차게 됐습니다.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라.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갔으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구름이 떠오른 날까지 그들이 이동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을 통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해서 성막 위에 떠 있는 그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는 대로 이 사람들이 움직여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막이 언제 세워졌어요? 둘째 해 1월 1일에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부터 움직였느냐? 움직인 그런 내용이 민수기에 가서 보시겠어요. 민수기 10장 11절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시내 그 광야에서 떠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언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부터 이동하였고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더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바란 광야. 자, 그럼 여러분이 오늘 좀 여기 지도를 잠깐 보면서 여길 좀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광야가 굉장히 여기 이제 많은데, 광야가 우리가 좀 이렇게 자세히 좀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에담 광야라고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 에담 광야,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신광야가 있고 이쪽이 이제 시내 광야가 되고, 그다음에 바란 광야가 여기에요. 바란 광야. 그러면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렇게 도망가고 하던 그런 광야가 이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그 다음에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신광야가 두 군데가 나와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신광야는 영어로 Zion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씬 광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거 신광야는 Sion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우리말로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뭐 찐광야하고 이거를 뭐 신광야하고 그런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게 광야 이야기할 때 저 위에 있는 신광야 Zion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Sion으로 돼 있는지 그걸 잘 구분해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이제 시내반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 이 시내반도가 이집트 땅이에요. 그래서 이집트가 이쪽에 이제 와 있고, 이쪽이 지금 이집트 땅이고, 요 위에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요 옆에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나라 아시죠? 아십니까? 왜 요르단이, 이름이 요르단이 됐을까요? 아, 요르단 강이 있어서 요르단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다 요단강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단강하고 요르단강이 다른 걸로 지금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강이에요. 예. 그래서 똑같은 강이에요. 그래서 그 강의 이름이 요르단이라 그 나라 이름이 요르단이 된 거예요. 그 이름이. 예. 그래서 요단강은 없어요. 요르단강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요르단강 요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요르단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돼서 옛날에는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있었고 모압 위에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어요. 이 두 민족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롯에게서 나오죠. 그래서 롯이 도망가다가
그 자기의 두 딸하고 같이 이런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 결과 태어난 민족이 암몬과 모압이 됩니다. 그 밑에 가면 누가 있냐면 에돔, 에서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에서와 그다음에 이삭과 그다음에 이삭이 있었고 이삭에게 이 에서와 그다음에 야곱이 있었잖아요. 여기 에서가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미디안 땅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집트에서 모세가 도망을 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미디안 땅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스케일이 이게 지금 100km거든요. 그러니까 100km 하면 대략적으로 모세가 서울에서 부산 정도까지 그렇게 도망을 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 고센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시내 산까지도 대략적으로 한 300km, 350km 정도가 되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가서 광야가 어떤 걸 보고 왔는데 광야는 말 그대로 물이 하나도 없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40년 동안 헤맸을까? 이건 정말 그 상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 피폐한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 이런 데서 물이 솟아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안에서 이제 사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 모세오경에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거쳐갖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 밑에 밑지방은 여기 광야하고 똑같아요. 유대 광야 해갖고 광야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이 유대 광야를 벗어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물이 풍부하고 정말 먹을 것 그 다음에 짐승도 양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풍부해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그렇게 채소하고 과일이 많더라고요. 아침에도 그렇게 채소하고 과일을 많이 주고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0년을 살다가 아마 여기 갔을 때는 거의 천국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모든 것이 이제 풍부하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2월 20일에 이스라엘이 이제 어디를 출발하냐 하면 요 시내산을 출발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시내산을 출발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쭉 거쳐갖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간단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자, 그러면은 성막이 언제 세워졌어요? 1월 1일 날 세워졌고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 언제 떠나갔어요? 처음 2월 20일 날 떠나갔으니까 약 50일 동안 성막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성막이 그렇게 오랫동안 세워진 적이 거의 없었어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성막은 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1월 1일에 이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약 50일 동안 그 시내산 앞에 서 있다가 그때부터 움직여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 간 겁니다. 여기까지. 이게 뭐 한 150km, 한 200km 이제 되는 건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갖고 어딜 갔다 오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이 어떤가, 거기 사는 사람은 어떤가, 거기에서 나는 작물은 어떤가, 이 모든 걸 탐지해 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탐지하고 와서 그 12명 중에 10명은 거기는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다. 거기 가서 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같이 그렇게 보이더라. 우리는 못 갑니다. 그렇게 이제 악한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울고 애곡하고 이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죠. 도대체 당신이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가 다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이집트를 떠나왔던 첫 번째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몽땅 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빙빙빙빙 도는 겁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도느냐 하면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 사해 밑에 가서 보시면 여기 밑에
세렛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개역성경엔 세렛시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렛시내. 요 세렛시내인 데가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약 40년, 38년 동안을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첫 번째 세대가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가서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머무는 그와 같은 이제 삶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신명기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무섭고 그다음에 험한 광야, 불뱀이 나오는 그런 광야를 너희가 통과해서 그리고선 이 지역을 지나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서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전갈과 그다음에 뱀 같은 거, 도마뱀 같은 거 이런 거 외에는 나무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그러한 그래서 신명기를 읽을 때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광야를 지나갔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뭔지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년 동안 여기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통과한 그 지명과 기한이 민수기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에 이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에 이제 모세가 이집트 탈출 여정을 이제 회고하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5절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서 떠납니까? 고센 땅에 있던 람셋에서부터 이제 떠나기 시작해서 숙곳, 에담, 그렇죠? 뭐 쭉쭉쭉쭉 이제 나와갖고, 그 다음에 11절에 홍해에서,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 그 다음에 돕가에서, 르비딤 여기 아시죠? 여기 르비딤? 예, 르비딤 그 내용이 이제 14절. 그래서 르비딤에서 먹을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물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거기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제 사건이 나오고 그 이후로 이제 쭉 변화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가서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 38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 다섯째 달 첫째 날에 제사장 아론이 주의 명령대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호르산, 여긴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 있네요. 호르산. 호르산이 여기 있어요. 이게 지금 요르단에 있습니다. 여기에. 요르단. 그래서 요쪽에 이제 가서 죽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론이 얼마 동안 살았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39년하고 얼마요? 다섯 달 살은 거예요. 39년하고 5달, 모세는 대략적으로 약 40년까지 산 겁니다. 40년. 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은 약 38년. 그래서 신명기 2장 14절 한번 가서 보시죠. 이 모세가 이제 뭐라고 이제 기록을 하냐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널 때까지의 기간이 38년이라. 자, 그러면 여기 시내산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얼마 걸린 거예요? 장막 세우고 다 하는데 1년 정도 걸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50일 기다렸다가, 그리고 이제 떠나기 시작한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여튼 또 몇 달이 걸려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맞죠? 거기서 올라갔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년 반이고 걸렸을 거 아니에요? 출애굽하면 이후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얼마 동안을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약 38년. 38년 왔다 갔다 하니까 대략적으로 39년 5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아론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모세가 죽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첫 세대가 다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준비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을 계속해서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세레 시내가 여기 사해 바로 밑에 있는 게 세레 시내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시내고 사이에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질 못했어요. 헌물을. 자, 한번 가서 보겠어요. 아모스 5장 2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아모스 5장 25절 가서 보면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물과 헌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성막 세우고 한두 번 아니면 몇 번 드린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여기에 어떻게 하라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적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얼마 드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아모스 대언자를 써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내게 희생물과 헌물을 드린 적이 있냐?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형상들 기운 곳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너희 신의 별들을 가지고 다녔나니 이렇게 우상 숭배하며 다녔다는 겁니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커스 너머로 포로가 되어 가게 하리라. 그래서 저기 바벨론 땅으로 이제 포로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못 드렸냐? 희생물과 헌물을 하나는 뭐예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다음에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움직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물을 드릴 그와 같은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또 계속해서 적들이 나타나니까 이 적들하고 싸움을 해야 했고 마지막으로 장막을 정상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얼마가 지난 거예요? 40년이 이제 지난 겁니다. 40년. 자, 모세 아시죠? 예. 모세가 어느 산에서 죽었어요? 이거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예, 모세가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느보산. 그럼 느보산 한번 잠깐 볼게요. 예, 이게 지금 조금 좀 좋지를 않은데요.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자, 이 여러분이 위를 가서 보시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성막이 이렇게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방향은 반드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맞죠? 예,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서 여기 가나안 땅이 여기 있으면 그냥 이렇게 쭉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예,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 쭉 인도해갖고 드디어 여기서 왔다 갔다 이제 다 죽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 에돔 땅을 거쳐서 가려고 하니까 에돔이 반대했어요. 그렇죠? 암몬 땅을 또 모압 땅을 거쳐서 가려니까 또 반대했어요. 그 다음에 암몬을 거쳐서 가려니까 또 반대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걸 따라서 쭉 이제 올라와갖고 드디어 어디까지 왔냐면 요 요르단강이 보이는 요쪽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르단강을 건너야 이제 드디어 일리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그럼 어느 방향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아시겠죠? 그 내용이 그 다음 장에 있는 거예요. 여기 밑으로 올라와서 예, 그래서 저 위에까지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드디어 어디에 이르냐 하면 바산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이르러서 옥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의 왕국을 다 쳐서 예, 진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모리족 속 시온이라고 하는 예, 이와 같은 그 왕이 있었는데 시온의 왕국도 쳐서 진멸을 하고 그리고 쭉쭉쭉쭉 이렇게 위로 올라가갖고 그래서 이 지역이 나중에 누가 차지하게 돼요? 르벤과 그 다음에 갓과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이 뭐를 기르기에 좋다 그랬어요? 가축을 기르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이쪽도 다 차지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이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어디에 이르느냐면 여기에 딱 이르렀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르렀는데 요 산의 이름이 그래서 모세가 좀 제발 제가 좀 한번 좀 같이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못 들어간다. 근데 한번 보여만 주마. 예, 네, 그래서 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래서 모세가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앞에 뭐예요? 요르단강이 있고 이 밑쪽으로는 사해가 있고 이렇게 되고 저 위로 이쪽에 가나안 땅이 다 보이도록 그렇게 이제 산이 이렇게 높은 데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 모든 것을 한 번에 쫙 이렇게 훑어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고서는 예, 모세를 하나님이 잠들게 그렇게 하셔갖고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무덤이나 뭐가 있었으면 아마 그거 가지고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몸을 치워놔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했거든요. 자, 이렇게 돼서 드디어 어딜 넘어가는 겁니까? 이제 요르단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요르단을 넘어가는데 요르단이 가서 보니까 강이 폭이 여기부터 조만뿐이 안 해요. 좁은 데는 우리 교회 폭만큼 뿐이 안 해요. 넓은 데는 조금 좀 넓지만 예, 얼마 되질 않아요. 지금은 더더구나 가서 보시면 요르단강에 말 그대로 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이 물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 가서 보시면 이게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이 둘레가 한 50km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가서 보시면 바다 같아요. 그래서 바다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내려오는 이 물을 계속해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요르단을 통해서 이 사해로 내려보내면 여기에서 먹고 살 물이 없게 됩니다. 너무나 지금 물이 귀중하기 때문에 위에다 댐을 막아버렸어요. 예, 그렇게 돼갖고 말 그대로 요르단 강이 명색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졸졸졸졸 흐르게 그렇게 만들어놔서 지금 가서 보면 강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예,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홍수가 일어나서 강이 범람하는 것과 같은 때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듯이 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래서 그건 두 번째 세대가 건넌 겁니다. 첫 번째 세대는 홍해를 건넜고 두 번째 세대는 아직 경험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대를 이렇게 마른 땅을 건너서 지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다른 데가 어때요?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도시가 여리고라 그 얘기입니다. 여리고.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요르단은 이제 건너가갖고 이제 요르단을 건너가서 이제 여리고 이제 정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를 세워야 돼요? 성막을 세워야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속죄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가능한 한 사람들의 그 무덤들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장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성막을 두게 된 그 장소가 길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여기 길갈 보이시죠? 여리고 바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북동쪽에 길갈이라고 하는 길갈 여기 가서 보시면 한 5km 정도 여러분 여기 축척이 나와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은 그래서 한 5km 정도나 떨어졌을까 하는 거기에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거기다 뒀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이제 정복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을.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는 여호수아가 어디로 돌아와요?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와요. 또 갔다가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와요. 왜 그래요? 거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길갈은 그런데 임시 장소였습니다. 임시. 계속해서 둘 수 없는 그와 같은 장소예요. 그래서 성막과 그 다음에 길갈이 뭐 같이 있었다, 이렇게 같이 있기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연결해주는 그와 같은 그 정확한 그런 명백한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 어디로 이동을 하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실로라고 하는 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실로. 실로는 나중에 가서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그와 같은 땅이에요. 그래서 실로는 여기 여부스 아시죠? 여기 보시면 여부스 보이시죠? 네, 그 여부스가 예루살렘입니다. 네, 여부스가 예루살렘. 그래서 여기 실로까지는 대략적으로 한 얼마쯤 되냐 하면 한 25km, 30km 저 북쪽에 실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당시에 아마 성막이 실로에 세워지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와 같은 북서쪽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 그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1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함께 모여 거기에 회중의 성막을 세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인데 실로쯤 되면 실로가 거의 가나안 땅의 한 중심쯤 되는 걸로 보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좋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두 지파가 모이기 좋았어요. 그렇게 모이기 좋아야 주님 앞에 명절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로에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성막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이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1년에 그 세 명절에 오기가 좋은 그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로의 성막이 있을 때 그래서 그게 어느 때까지 쭉 유지가 되느냐 하면 실로에서 쭉 있어가 그게 어느 때까지 유지가 되냐면 이 사사시대 재판관 시대 끝부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재판관 중에 맨 마지막 재판관의 이름이 누구예요? 사사 중에 맨 마지막이다. 누구예요? 사무엘. 맞죠?
사무엘이 맨 마지막 그 재판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기를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기, 사무엘기 1장 9절 가서 보세요. 사무엘기 1장 9절 가서 보시면은 이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 하나는 한나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분인나는 애들을 많이 낳는데 한나는 애들을 많이 낳지 못했죠. 그래서 그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헌물을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 주의 성막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9절 가서 보시면은 이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니라. 여긴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헌물을 드린 그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거기 가서 보니까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았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사무엘 시대예요. 사무엘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사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주의 성전 이렇게 얘기하면 주의 성전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이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40년, 그 다음에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을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 통치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0년은 지나야 이제 주의 성전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주의 성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 성막을 가리켜서도 요 당시에는 주의 성전이라고 불렀구나. 이건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네,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이게 우리말로는 이거를 성전이라고 해서 성자가 지금 이탈릭으로 되어 있죠.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렇죠. 이건 템플이라는 뜻이에요. 템플. 그 얘기는 전이라는 뜻이에요. 전. 그 전은 어떤 커다란 어떤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 성전이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 주의 성전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구절을 읽으시면 아 이건 솔로몬이 지은 그 주의 성전은 아니구나, 성막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성전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구나,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갖고 이제 드디어 성막이 실로에서 이제 머무는데, 자 이동 안에는 성막이 움직일 필요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예, 옛날에 이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그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무조건 움직여야 됐지만 이제 실로에 가서 이게 정착을 하게 되니까 이 사사 시대가 대략적으로 한 400년쯤 된다. 400년 동안 여기 실로에서 그대로 이렇게 머무르고 있으니까 어떤 형태를 갖췄겠어? 어떤 성막은 그대로 있어도 어떤 집의 형태를 갖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의 전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기구에는 별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광야 시대에서 만들어졌던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되었는데 단지 이제 성막이 분해되고 이렇게 돼서 어떠한 집의 형태를 갖춘 게 아닌가. 그리고 제단이 이제 새로 이제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주의 성막이 있었다고 하는 건 사사기 21장 한번 가서 보시죠. 사사기 21장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어떤 대목이 나오냐.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앞에 극심한 그와 같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돼서 이 이스라엘의 그 나머지 열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그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무엇하고 이제 이 나머지 열한 지파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까? 우리 가운데서는 우리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주게 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고 남았는데 몇백 명이 이제 남았단 말이에요. 여인이 있어야 이 베냐민 지파 남은 사람들이 같이 결혼을 해갖고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로서 명색을 유지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그 상속 재산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있어요 없어요?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 가운데서는 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실로에서 춤을 추고 이렇게 나오는 그와 같은 그러한 그 족속의 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딸들을 몰래 다 잡아다가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나눠주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 사사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19절 가서 보시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그때 그들이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편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의 동쪽편에 있는 곳에서 실로에서 해마다 주의 명절이 있도다. 그러니까 실로에서 주의 명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에 주의 성막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실로가 어디까지 지금 이어지는 거냐면 사무엘 때까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올라간 데도 어디예요? 실로예요. 그럼 그 실로에 있던 유명한 제사장이 있어요. 누구예요? 엘리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있고 엘리에게 사악한 두 아들 제사장이 있는데 누구라고 그랬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실로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실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이 400년 정도의 그와 같은 그 재판관 시대를 거치면서 이 처음에는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을 해갖고 그래서 여기 있는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옆 밑에 있는 아말렉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 다음에 에돔 족속 이런 모든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주던 그와 같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이 합작을 해서 결혼도 하고 이방 신들도 섬기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이번에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냐 쫓아내지 않았냐가 지금 나와 있죠. 예.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아니면 쫓아내지 않았어요? 쫓아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개혁성경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 킹제임 성경은 쫓아내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태만, 예, 업무 태만죄를 이제 예, 짓게 된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아름답다 그래서 같이 가서 결혼하고 이렇게 하니까 쫓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가운데 한 몇백 년이 지나다 보니까 완전히 그 옛날의 명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힘도 없고 완전히 이제 패배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여기 옆에 이제 크레테 섬이라고 하는데 여기 섬이 있어요. 여기 그리스 있는데 여기에 살던 해양 민족들이 어디로 오기 시작했냐면 슬금슬금 해갖고 이게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여기 와서 이제 와서 살기 시작해서 아스돗 아시죠? 아스돗 여기 이 지역에 와서 여기 가자라고 하는데 여기 지역에 와서 슬금슬금 와서 정착을 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걸 블레셋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 영어로는 필리스틴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팔레스틴이라고 부르니까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원래 이게 무슨 땅이었냐면 유대 땅이고 여기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이죠. 맞죠? 갈릴리고 이렇게 돼서 로마 사람들이 여기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극심하게 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씨를 말리려고 아주 거의 아주 진멸을 시켰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나라를 잃었단 말이에요. AD 120년, 130년 경이 되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로마 사람들이 이 지역의 이름을 팔레스타인,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필리스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알겠죠?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이 이 땅이 가나안이나 아니면 유대가 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 땅의 이름이 팔레스타인이 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필리스틴에서 온 거예요. 필리스틴이 뭐냐면 블레셋이에요. 그 블레셋은 어디서 왔냐면 이 해양 지방에서 왔단 말이에요. 갑돌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서 블레셋이 나와서 그래서 이 지역에 와서 이제 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돼갖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아말렉 족속하고 이스라엘하고 뭐 가나안 족속하고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내내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블레셋하고. 그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갖고는 이제 도시들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 중에 하나가 가자, 그 중에 하나가 아스돗 등등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지역에다가 도시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예, 싸움이 이제 벌어졌어요. 사무엘 시대에 이제 싸움이 벌어졌죠. 싸움이 벌어져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4장 1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사무엘기상 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예,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옆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라. 지금 여기 에벤에셀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에벤에셀이 요쯤 있는 겁니다. 여기 아시겠죠? 에벤에셀이 여기쯤 있는 거예요. 여기.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싸움이 붙은 거예요. 둘이. 네,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언약궤만 딱 여기로 가져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테니까 우리가 요 블레셋을 분명히 이길 거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어요? 실로. 그러니까 실로 보이시죠? 여기. 아시죠? 여기 실로? 실로에서 어디까지 이제 언약궤를 가져가는 거예요? 에벤에셀까지 언약궤를 가져간단 말입니다. 에벤에셀까지 언약궤를 가져갔고, 그 다음에 싸움을 이제 돋구려고 또 누가 직접 싸움에 참가를 하게 돼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래서 이 여러분 구약시대 모세 당시에 가서 그 법을 보면은 그러면 제사장이 뿔 나팔을 이렇게 가지고 그걸 뿜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하러 갈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너희가 반드시 이길 거다. 그와 같은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제 전달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홈니와하고 비느하스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인데 지금 싸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뿔나팔을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서? 이제 언약궤를 딱 이제 이렇게 이 메고는 그리고 가는 겁니다. 실로에서 어디까지 가요? 에벤에셀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에벤에셀에서 싸움을 해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대패했죠. 그렇죠? 완전히 대패했어요. 아, 그래서 이걸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언약궤 이런 걸 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이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뭐 오맨 이런 영화 보면 십자가를 이렇게 뭐 가져다 대면은 뭐 이게 마귀가 벌벌벌 떠는 걸로, 그건 다시 천주교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미신이지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없어요. 예, 십자가 저건 나무 조각에 저거에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이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대속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많은 위험에서 이렇게 구출해 주는 거지, 저 나무조각 십자가, 금조각 십자가, 은조각 십자가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부적에 지나잖아요. 가지고 이러면 이게 부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또 홈니하고 비느하스도 죽었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 에벤에셀에서부터 싸움하다가 이제 도망을 쳐갖고 어디로 와요? 실로로 와갖고 엘리 제사장에게 보고를 하죠. 예, 그래서 뭐라고 보고를 해요? 싸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엘리의 관심사는 뭐에 있어요? 언약궤가 어떻게 됐냐. 그렇잖아요. 엘리가 지금 대제사장이니까 엘리의 관심사는 지금 언약궤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습니다. 그러더니까 엘리가 놀래갖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체중이 엄청나게 비대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래서 그 아들들 잘못 키우고 백성들 잘못 인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엘리가 거기서 비참한 것과 같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사무엘기 상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이제 아스돗이니 이런 데로 갖고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언약궤를 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어떻게 돼요? 이게 물고기 신인데, 그래서 물고기 신에 어떻게 돼? 목이 잘라진단 말이에요. 목이 동강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이게 큰일 났잖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계속해서 이게 목이 잘리니,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이거, 이 하나님의 궤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다시 저 사람들에게 보내겠냐. 그러고서 엄청난 것과 같은
이러한 그 병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걸 좀 보내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부흥 강사들이 맨날 얘기하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들었잖아요. 수십 번. 부흥에만 하면 벳세메스 그 가는 암소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스도, 이 지역이 아스도 입구한 이 지역이 어디라고요? 여기가 블레셋입니다. 예, 그래서 이 블레셋이 있던 이 지역에서 예,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 여기 벳세메스가 요쯤에 있단 말이에요. 벳세메스. 예, 그래서 벳세메스까지 이 궤를 실어서 보내는데 이 암소가 어떻게 가요? 곧바로 예, 그 길을 따라서 벳세메스까지 가서 예, 그래서 이 궤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빼앗고는 실로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그 장소를.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실로 그 자체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밑에서 망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지금 성경 기록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시편 78편 60절 한번 가서 보시죠. 시편 78편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한 그 역사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에 거기에 가서 보시면 60절, 예, 60절 가서 보시면 59절부터 가서 보시죠. 58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산당들로 그분의 진노를 일으키고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도다. 여기 여러분이 가서 어딜 보시냐면 예, 이 51절 가서 보시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52절에 그들을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53절에 홍해 바다에서 원수들이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54절에 그분께서 그들을 자신의 성소의 경계 곧 자신의 오른손이 사신 이 산으로 데려오시고 이 산이 어디 산을 얘기할까요?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로 데려왔단 말입니다. 또 이교도들 그들 앞에서 내어 쫓으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기들의 장막에 거하기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조상들처럼 빗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58절 그들이 자기들의 산당들로 그분의 진노를 일으키고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59절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실 때 진노하시며 이스라엘을 몹시 싫어하사 실로의 성막 곧 친히 사람들 가운데 두신 장막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버리는 일을 누굴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만 우리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 예레미야 7장 12절에도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오직 너희는 실로에 있던 내 처소 곧 내가 처음에 내 이름을 둔 곳으로 이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곳에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악함으로 인해서 비록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것과 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실로라고 하는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성막 자체는 그래서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빼앗겼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다시 벳세메스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성막은 빼앗기진 않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도망은 갔는데 실로는 아주 완전히 황폐하게 된 겁니다. 근데 실로에 뭘 뒀다는 거예요? 산당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산당들. 산당은 예, 영어로는 하이플레이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플레이스니까 원래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고당이라고 그래야 돼요. 고당. 높은 곳에 있는 장소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높은 곳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걸 산당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가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어떻게 생겼냐. 우리 여기 사해라고 여기 나오죠? 사해. 맞죠? 이 사해 있는 데는 해발 350m 밑이에요. 여기 지중해 바다 있잖아요. 지중해 바다에서 밑으로 350m까지 떨어진대요, 여기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위에 헬몬산이라고 있죠? 헬몬산 여기가 레바논이에요, 지금의 레바논. 여기 레바논 있는데 높이가 한 3,000m까지 됩니다. 3,000m.
그러니까 이 레바논에서 강이 흘러나와고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냐면 지금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사해까지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갈릴리 여기 있는 지역이 대략적으로 해발 100m 뭐 예, 50m 이런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 헬몬산 이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이 밑으로 바로 흐르게 되면 그럼 이 갈릴리 바다에 말 그대로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형이 이렇게 평지에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그렇죠 주무시는데 광풍이 일어났다 그런 게 이게 일반 호수에서는 그런 일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형이 바로 여기 헬몬산과 같이 엄청나게 커다란 산 바로 밑에 이게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안에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흘러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말 그대로 바람이 엄청나게 불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이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는 높이가 약 700m, 800m 되는 그와 같은 산에 있습니다. 해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800m에서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와 갖고 그래서 여기 여리고까지 해발 0m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그렇게 이제 지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하여튼 이와 같은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실로는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벳세메스로 궤가 돌아왔고 성막은 하여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성막이 어디에 나오냐 노비라고 하는 데서 나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요걸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